내년에 500조 원 이상 슈퍼 국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1분기 재정 수입은 목표치를 미달했고 내년 역시 국세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집권 세력도 돈줄 찾기에 초조함을 느꼈나 봅니다. 결국 절대 금기어인 세율 인상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서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면적 위기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듭니다.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깨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인상 논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그 발상과 의도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국가가 더 많이 써야 하니 더 많이 걷어가겠다는 생각에 소위 정부 만능주의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경제가 나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정부가 쓰는 돈 만 원보다 각 개인이 쓰는 돈 만 원의 가치가 훨씬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가는 어디까지나 개인,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은 바로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 더 거둘 게 아니라 걷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율 인상이 세수 확보의 만능 카드가 아닙니다. 세수를 많이 얻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낼 형편이 되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이익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세율까지 올리면 기존에 세금을 내던 개인과 기업마저 여력이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신독재의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